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예,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은 집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의 집은 주님과 함께 만드는 집은 평생 동안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 우리는 다 갖추어진 성숙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통해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키를 드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상징적인 모습과 같습니다. 포도나무 자체는 아주 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열리면 포도나무 줄기가 무색할 정도로 그러나 크고 탐스럽고 실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한번 맺혀서 끝난다면 그건 포도밭이 아닙니다. 포도원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제 매년마다 그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폭풍우와 또 가뭄을 또 일조량의 그런 어려움들도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른 계절, 늦은 계절 포도를 수확하면서 달고 또 수분이 많은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죠.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예, 바로 그 열매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줄기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 그래서 집을 떠난 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집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때 베델,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렇게 탄성의 소리를 지릅니다. 성소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형대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집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발견하고 아하, 우리가 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내셔서 사람이 지은 집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소, 아하,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예, 건물로 백향목 성전에 하나님은 머물지 않겠다 다윗에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와의 약속 안에 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변두리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이 막히고 특별히 갈 곳이 없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지 하나 중에서 그냥 마지못해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약속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는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어떤 경우에도 그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열매를 맺다 보면 그 포도나무 산지는 명가가 되는 거예요. 라인가우, 예, 포도 산지입니다. 차를 타고 다녀보면 뭐 어디 봐도 포도밭이고요. 어디 봐도 포도 생산지예요. 예.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는 가장 사랑받는 나무 중에 하나이고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 집에 아내와 어미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줄기에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농사꾼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또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다. 늘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세계를 구원하는 엄청나고 큰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 영혼에서 한 영혼에게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외곽으로 잠깐 나갔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휴가를,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가까운 데를 며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젤 강변에 갔었는데요. 그 이제 강가에 주차를 세우는데 차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코로나 상황인데도 아이들 이제 아마 가을 방학 마지막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많이 나왔어요.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그 나이 든 남자 노인 한 분이 몸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을 건너고 싶은데 차들이 거의 서행하니까 뭐 차가 위험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길을 건너고 싶은데 그 보도 뭐 인도의 보도블록이 높았어요. 굉장히 높아가지고 몸이 불편하니까 뭐 다리가 장애가 있으신 건 아닌데 거동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높은 보도블록에서 이 차도로 이렇게 발을 탁 내디뎠는데 중심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하더니 이렇게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차에서 차 두 대에서 독일 분들이 그냥 비상등을 켜고 나오더니 그분들을 부축해가지고 일으키고 또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조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독일의 시민정신이 살아있구나. 그냥 이렇게 살짝 넘어지신 건데 이분들은 그 이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벼락같이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 가서 벤치에다 누이고 그 다음에 또 연락하고 차를 옆에다가 세워놓는 걸 보니까 아마 앰뷸런스나 조치가 올 때까지 옆에서 지키고 있으려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다가 떠났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시민정신이 중요한가, 어려울 때 그렇게 돕는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천국 농부처럼 취급하셔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적당히 쓰다가 버리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명가가 될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작은 한숨, 작은 탄식에도 돌보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처럼? 포도나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하셨고
우리를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대우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조량, 필요한 수분, 필요한 영양분, 그리고 모든 해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하시겠다 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요나는 박넝쿨 하나가 말라버리니까 불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부요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박넝쿨 그늘 하나가 있어도 햇볕을 피하고,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요나가 머리가 좀 머리숱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햇빛이 비추니까 뜨거워가지고 불평을 했는데 이 그늘이 생기니까 시원하고 편안했다. 그렇습니다. 요나에게도 이렇게 많은 게 필요 없고요.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나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좀 찾아오겠지만 우리는 인생에 시련이 있으니까, 그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인해서 아침에는 다시 기쁨이 우리를 엄습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한마음교회는 포도의 명가입니다. 우리는 포도주 매니아가 아니지만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의 상징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 때 작정한 대로 우리 목사님들에게 후원금들을 보냈습니다. 한 분 한 분 감사의 메시지가 길게 이렇게 오는 거죠. 교우들이 자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서 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답을 했는데, 다들 너무나 기뻐하고 또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 전달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재정부 성도들에게 제가 그런 피드백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복된 거를 우리가 알겠다. 그런 거죠. 그죠? 원래 돈이라는 것은 쓰기 위해서 있는 거죠. 쓰기 위해서. 물론 돈의 욕망은 뭔가 채우고 넘치게 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돈은 소통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먹는 거죠. 지불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지불하는 지불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경제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소통의 수단이고 그런 점에서는 쓰기 위한 거죠. 그렇다 보면 주기 위한 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돈 줄 때 제일 부모 된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고 나누고 흘러가게 하고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유럽에 300여 개다. 300교회. 저희가 일부러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300교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주 단단히까지 다 파악하지 않았지만 대략 이렇게 파악해보니까 300여 개의 교회가 되는데, 기도원의 300용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미디안의 10만 군대는 중과부적의 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작은 산지들이 300여 개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지역을 포도산지라 불리우게 하는데 손색이 없게 한다는 것이죠. 300개의 등대가 있다면 이 지역에는 큰 재난이 없을 겁니다. 포구마다 항구마다. 300개의 송전소가 있다면
복음의 전파가 여기저기 구석구석 미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300개의 복음의 등대가 잘 서야 되는 거죠. 물론 한국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멀티링구얼이고 또 이중 정체성이고 거기에서 피해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넓은 세계관을 주시면 예, 이 세계의 중개자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리더들이 될 겁니다. 엊그제 이렇게 같이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예, 이런 그림을 예, 보여주십니다. 디아스포라에 300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그 300교회를 비옥하게 하고 세워줄 300일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이 메스터 플랜의 연출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옥한 300일터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300 다음 세대, 차세대 리더들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큰 소리 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제 스케일에 맞지가 않습니다. 주어진 작은 일, 발밑을 잘 살피는 일이 저는 복음 사역자의 본분과 저의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300 곱하기 3이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수원지가 되게 하시고 그 300교회를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300교회를 세우고 또 견고하게 할 300일터를 주셔서 예, 우리 교회가 무슨 교역자 공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예,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친교 모임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생각하듯이 세상을 위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랴.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선포해 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터를 일구고 일터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 내가 나의 일터를 통해서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교회를 견고케 하고 어제도 목사님 가정 둘이 한 명은 자녀가 셋이고 한 명은 둘이고 그래서 아홉 명이 왔어요. 한 목사님은 독일에 온 지가 11년이랬는데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다른 지역에 사니까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자녀들이 다 컸어요. 대학 1학년, 그 다음에 11학년, 12학년 그래요. 그런데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이 집에서 머리 자르고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이 머리를 한 번도 못 잘랐대요. 그래가지고 머리 자르는 행사를 해주려고 오는 길이라고 목사님 뵙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러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보니까 아들들 딸 하나를 이제 머리를 미장원에서 해줬는데 부모는 못했더라고요. 비싸니까 자녀들 시켜주고 본인들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제 교회가 그래도 좀 성장하고 지난번에 제자훈련 세미나도 참여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묵상집도 같이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큐티 우리가 세미나도 같이 다 했었고 이제 큐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교회는 제자훈련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식으로 시작한 거죠, 사실은요. 이번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유학생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지금 100명이 넘는 거예요. 100명이 넘는 거고 지역에서도 양육하는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도시, 가까운 근교 도시에서 찾아온다. 노르트란베스팔레는 도시들이 가깝게 있으니까 그런 이제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는데 아직도 보면 그런데도 사례는 아마도 최저 생계비 이하예요. 둘 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노동 비자를 내주기에 그 조건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또 한 목사님도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하고는 있는데 작년까지 사모님도 이제 신학을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일꾼이 없잖아요. 교회 학교를 누가 할 거예요. 사모님 교회 학교하고 본인이 하는데 사례를 300유로, 600유로 그래서 내 식구가 900유로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의료보험도 하고 차도 타고 집세도 내고 밥도 먹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교회도 조금 성장하고 성도들의 의식도 조금 바뀌고 조금 나아진 거예요. 나아져서 이제 노동비자를 바꾸고 세금도 내고 그런데 그래서 올라서 1900유로가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가 세금을 내야 돼. 이제는 비자가 바뀌니까 1900유로에서 세금 내고 의료보험하고 모든 거 다 하고 집세 내고 또 살아야 돼. 아이들은 이제 점점 커가고 근데 거기서 더 좋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어느 그 디아스포라 교회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목회자가 안정되게 여기서 목회를 하고 그런 양육도 하고 하려면 기본 생활이 돼야 될 텐데 집은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네토 한 2천 유로는 있어야 살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펄쩍 뛰어요.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여기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면 목회자는 그만 훨씬 못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디아스포라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미국에 계신 한인교회 목사님이 와서 유럽에 있는 이 한인교회 목사님들 보더니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은 아주 극빈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보다 훨씬 못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후원을 잘 받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계시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걸리면서 이런 간증 한번 하면요, 그냥 막 권사님들 금반지가 막 나오는 거야. 언제 걸린 말라리아인지 모르지만 이 간증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러면 그냥 막 나와요. 근데 뭐 유럽에서 뭐 그런 얘기 별로 감동을 못 받아요. 누가 가래? 그러니까 별일 없으면 빨리 돌아오지 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이 바이마르 교회 김응석 목사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서 집사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그죠 공부의 길 다 그만두고 그렇게 작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다시 이 교회로 오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면 좀 사역을 비전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서원했기 때문에 다시 그리 간 거잖아요. 역시 유학생들만 몇 있는 교회로 가서 거기서 지금 평생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랑하고 또 좋아해서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지원한 교회들 보면 뭐 최저 생계비가 아니라 거의 지원을 못 받는 교회들도 있어요. 유학생이면 한국에다가 돈 좀 보내주세요 하고 사는데 목회자인데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디다가 돈 좀 보내주세요 형제들에게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금전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생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교회 목사님들이 예, 그런 거예요. 우리 한맘교회 다 부목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죠. 예, 저희도 정말 교회에 대한 예, 말할 수 없는 애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면 그 대신에 예, 우리 교회만 채워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 아르바이트 플라츠 하나를 채우는 게 우리 교회 목적은 아니니까 예, 저희가 흘러가야 되는 거고요. 예, 뭐 교회를 나누고 뭐 나눠서 개척하고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저희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부자니까 예, 하나님은 예, 너무나 큰 계획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고 큰 자산을 가지고 계신 자산가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예, 하나님 우리를 앵벌이 시키는 거 아니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예, 제가 다음 월요일에는 또 우리 교회 CBMC 가서 예, 말씀을 나눌 텐데 예, 뭐 비전 가지는데 돈 듭니까 집사님? 그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뭐 그게 뭐 애로사항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으로 한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생명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주의 교회들을 견고케 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대를 이어 가문의 영광이지요. 주님의 교회 영광입니다. 포도나무 산지가 포도 한 열송이 내고 그 다음에 말라버리는데 명가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끊임없는 열매를 내서 예, 포도산지로 유명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300교회를 부요케 하는 포도산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포도송이를 닮은 우리 300리더들을 세워서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주옵소서. 이중문화 속에서 근근히 살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다가 신이 학교 마치고 어디에다가 취업해서 먹구나 살까? 애야 우리는 바라는 게 없단다. 먹구나 살아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비전입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별로 잘생기진 않았지만 우리 저기 보이는 이현 집사님 정도 빼고는 잘생긴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도 우리에게 좋은 머리 주시고 근면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영성을 주셨잖아요. 네. 아무리 세상 지식으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합리적인 정신으로 뭐 그렇게 만들어서 니들 야 그렇게 멍청하게 기도하고 막 양육받고 말씀 사랑하고 그럴 필요 없어. 아무리 우리를 꼬드겨도 우리가 별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그게 걱정이 됐어요. 세상이 세속화되고 한국 사회가 점점 비판적이고 냉소적이 되면서 탈기독교가 아니라 반기독교적이 되니까 이제 다음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로부터 해서 점점 복음과 멀어지고 전부 다 하나님과 등 돌리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물끄붙이 하는 사람을 삼려두시고 우리에게 전승시켜주신 그 영성이 그게 보통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예, 우리 청년들도 이제 이번 주 또 제자반 시작하는데요. 18명 하고 시작하는데 나누는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뜨거운 영성을 주셨구나. 복음의 깊이와 순도를 아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멈출 수가 없고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감람나무는 천년을 사는 나무예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나무는 감람나무입니다. 예. 이 감람원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이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소원과 비전은 천년을 갈 겁니다. 천년은 상징적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와 같은 집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열매 맺는 집,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일으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300 리더들이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너의 평생의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늙지도 않아요. 예,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늙고 병들고 없어서 돌봄받지 못하는 것 걱정하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 명가가 되는 주님의 교회, 그리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일터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